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대학들의 비대면 강의도 계속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취업 관련 서비스들도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면접 연습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취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7시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대학에서는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대학교는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해오던 취업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오늘 VR 모의 면접 체험하러 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사전 신청을 한 학생들은 가상현실이라 불리는 VR 기기를 착용한 후 가상의 공간에서 모의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당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네. 원하시는 직업이랑 직무 선택하신 다음에 네. 면접 시작하시면 되세요. 가상 면접관은 실제 면접관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모의 면접이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다 보니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해주세요. 배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려가 근간이 되어 팀 전체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너무 짧다 싶을 땐 좀 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시선 처리와 목소리 크기 등 모의 면접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생에게 녹음 파일이 제공돼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도 가능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서비스되는 그런 진로 취업 서비스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IT를 활용한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좀 하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VR로 IT로 이렇게 모의 면접을 실제 모의 그 면접관님들과 그다음 면접실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연습을 많이 실제로 해보는 게 가장 많은 이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프라인으로 어쨌든 모의 면접을 많이 못하는 이 시기에 가상현실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모의 면접을 그리고 무제한으로 해볼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에게 면접 실력 향상에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만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이겠죠. 센터는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쓴 자소서를 바탕으로 AI 자기소개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학생들. 나만의 강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더 눈길이 갑니다. 팀워크 부분을 좀 주요시해서 써야 되는데 제 개인 역량 부분만 써서 대인관계 이런 부분이 좀 낮게 나와서 그런 걸 잘 해결해서 다시 써서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센터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취업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모의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지원관이 학생과 상담을 하는 건데요. 다른 면접관들도 같이 보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동의를 구하거나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쳐다봐주고 이제 시선을 처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준비 전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숙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접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VR이나 아니면 또 자소서 같은 경우도 AI로 분석해주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채용이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많이 몰릴 예정입니다. 지금 상반기 때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 하반기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온라인 그리고 뭐 가상현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지원할 테니까 많이 좀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경험을 한 학생들. VR 모의 면접은 제주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그리고 타 대학교 학생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